원더걸스를 제치고 우와 거기에 그럼 1등 했죠. 대단하네요. 끝없는 열정의 원동력은 가족이라는 인순이 씨. 최근에는 딸 박세인 양이 미국의 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아 정말 대견하시겠어요? 55점? 어? 왜요? 왜요? 저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밥해준 적 없는 것 같고 또 아이가 돌아올 때 따뜻하게 집에서 맞이해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엄마 노릇은 잘 하지 못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세은 아빠는 건강히 일 잘 보고 돌아오고 또 공주 우리 세인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겨울방학 때 보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화이팅 박세인. 그녀는 노력과 열정으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인순이 씨. 제가 뭐 35년 됐다는 의미도 살짝은 포함되어 있지만 3355 손잡고 친구분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같이 오시라는 의미에서 3355 콘서트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저와 함께 그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순이 씨의 35주년 기념 공연 성황리에 잘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성 이보영 씨 부부 정말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조성아 씨를 직접 왕관의 식구들 세트 촬영장에서 만나고 왔는데 시청률 30%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왜 꽃중년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일단 목소리 좋으시고 네. 매너 있고 그렇게 미소가 아름답고 너무 멋진 분이었습니다. 정말. 아 그렇게 멋졌어요? 네? 그럼요. 야, 언젠 제가 멋지다 그러더니. 아, 야. 뭐 칭찬 듣고 싶어요? 네, 성민 씨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낯설다. 아, 네. 네, 알았어요. 뭐 네. 오랜만에 보니까 뭐 목에 이런 것도 두르고 네, 넥타이를 위에 돌렸다. 얼굴 살도 빠지고 보기 좋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린 계속 가나 봐요, 이렇게. 그래요. 지금은 연애시대. 네. 네, 다음은요 끝말잇기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6남매에서 매점으로 받았습니다. 매점 또 어떤 맛을 이끌어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전국의 산해 진미 그리고 5천만 국민 게임 꿍꿍따 맛을 잊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간다. 음식과 사람 그리고 모험이 있는 신개념 블록버스터 서스펜스 먹방 스릴러 끝말잇기. 지난주 탕수육 찾으러 차이나타운 갔다 해. 그리고 탕수육 끝났다. 우리나라 끝났다. 육남매와의 유쾌한 만남. 모두들 기억하십니까? 4시간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추억의 학교 매점을 쉬는 시간만 되면 그쵸 군것질의 천국이었던 그곳으로 우리의 김필이 무작정 근처 고등학교로 찾아갔는데 이거 우유예요. 피자빵 과일이요. 과일. 에? 과일이라고요? 건강 매점이라서 과일도 다 팔아요. 우와.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 과일과 유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교내 매점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라면 먹어야지. 라면. 라면에 핫도그 그 시절 거. 매점표 라면이 아닌 상큼한 과일 먹방을 보여주는 학생들. 바람직하긴 한데 왠지 좀 낯설다. 뭐 다른 메뉴 진짜 없어요? 낯설긴 라면 뭐 이런 거 볶음밥 이런 건 안 팔아요. 매점에서는 그 조리 식품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바뀌었구나. 아. 그래서 다른 매점을 찾아보던 찰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사진 한 장. 대하를 듬뿍 머금은 칼국수를 파는 매점이 있다고요? 사진 속 현장을 찾기 위해 들른 이곳 인기 낙스터이자 뛰어난 경치로도 잘 알려진 서해의 작은 섬 죽도인데요. 입구를 지키는 개와의 첫 만남. 대답은 고사하고 감정은 두리두리야. 야, 첫 만남부터 감정이 어딜 색당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몰라요. 이거 어디냐 그냥 죽도리요. 그럼 내가 안 찍고 살았겠지. 모르셔요? 그 매점 맞아요.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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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이에요. 매점. 아, 쭉 가면 이쪽으로 좌측으로. 네. 네. 인심 좋은 마을 주민들 덕에 다행히 사진 속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어째 슈퍼치고는 건물은 좀 크다. 사장님 죄송한데 요 혹시 이게 여기 많아요? 예, 우리 집 빠져요. 여기 사진 맞아요? 예, 맞아요. 와, 찾았다! 축대에서 하는